어디 어디? 다리가 있다.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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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요. 맛집은 많네. 손님들이 꽉 찼네. 여기 꽉 찼어. 냄새 나죠? 와. 역시 맛집은 맛집이더라고. 네, 꽉 찼어요. 네. 아, 소개 좀 해줘요. 여기는 어떤 집인지. 여기, 응. 여기가 베트남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쌀국수 가게인데 하루 종일 저기서 육수를 구워요. 아, 하루 종일? 바깥에서. 어, 어디 어디서? 여기 있던데? 맨날 앞에 나가봤더니요? 네. 오, 어머. 맨날 여기서 끓여요. 계속해서 육수를 끓이시는 거예요. 여기는 한 2시, 3시면은 다 솔드아웃 돼요. 다 매진. 매진돼 버려요? 네. 저녁에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한 2, 3시면. 빨리 와야 되겠네. 빨리 와요. 베트남 신부가 제대로 만든 한상 차림인데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후끈후끈 쌀국수가 너무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쌀국수라서 우리하고도 잘 맞아요. 그렇죠. 이 음식이. 소화도 잘 되고. 말해 뭐 합니까?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아, 먹자마자 탄이 나와. 감탄이 나와. 감탄. 저도 쌀국수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정말. 와, 그냥 바로 한입 배움을 순간 베트남으로 가버렸네. 맞아. 티켓팅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쌀국수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드시는 대로 봤는데요. 그렇게 매운 소스를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매니아 맞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 아 그래요? 씹지도 않고 그러니까, 못 해봤어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리포터들은 맛이 어때요? 맨날 먹는데 진짜. 아 이건 매일 먹어도 맛있어. 아침 저녁 점심 야식으로 먹어도 맛있어. 아 이거는 네. 진짜 향이 이제 살아 있네. 제가 요거는 처음 먹어보는데 이 베트남에 와가지고 쌀국수만 먹었지. 요거 갈비 맛. 그럼 제가 한번 소스 버무렸으니까 먹어볼게요. 어 보기에도 맛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갈비와 밥을 그냥 합쳐놓은 것 같은데요. 네. 먹어보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이 숨어 있어요. 두루치기 있잖아요. 두루치기. 그렇죠. 이거 비슷한데 향이 약간 있어. 아, 춘권이 너무 궁금해요. 아, 나! 아, 깜빡했네. 새우가 들어간 춘권인데요. 보세요. 연필처럼 생겼다 해서 새우 연필 춘권입니다. 요거 바삭한 게. 바삭 소리가 나네. 해산물 잠치. 그 안에 해산물 들어있어요? 네, 보세요. 속에 새우가 쏙 들어가 있어요. 바삭한 식감 속에 쫀득하게 씹히는 새우가 네. 일품입니다. 아 이거 진짜 정말 먹어보고 싶네요. 네, 바삭하면서 안에 촉촉한 게 아주 괜찮아요. 저 올림픽 때 노래예요. 그래요? 안 들어볼 수 없죠. 흘러간 거기요 여배던 먼더 주스토 여전히 계속 완타지 대단합니다.